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대통령실에선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한석 기자, 예상대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특검 법안에선 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했는데 이것이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또 야당이 특검 수사 담당자와 또 수사 대상을 정하는 건 사법 시스템 근간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이런 위헌적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의 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 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는데 야당 쪽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 대통령실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입니다. 윤 대통령과 검찰의 만행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김건희 여사 왕국을 선언한 거라며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특검 법안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정쟁용이라며 하나로 뭉쳐서 재의결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동훈 대표는 빠진 여당 지도부와 지금 대통령이 저녁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녁 6시 반부터 시작된 만찬 현재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여당에선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또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단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했다는 점, 또 특검법 재표결 표단속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 대통령실은 당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하는 통상적인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